예, 남자 같은 경우는 PTQ 예선부터 친 선수들은 25게임. 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7게임을 치르고 네. 여기 결승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선수들이 얘기하기로는 체력 싸움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도 하더라고요. 네. 와, 그런 가운데 프로 4기 강성유 선수가 또 한 번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네, 정말 강성유 선수 네. 대단하죠. 도입장을 과시하고 있죠, 지금. 네. 네. 저 예전에 우승할 때도 최고령 우승 기록을 네, 최고령요. 세웠죠? 만 54세. 네. 안동 하이탈컵에서 기록을 했었죠, 그때가. 그렇죠. 네. 2018년 마지막 그렇습니다. 우승이고요. 네, 네. 강성유 선수가 통산 5승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파이널에 올라왔습니다. 강성유 선수와 만나게 되는 선수는 강민환 선수고요. 강민환 선수는 저 2019년 네. 20일에 DSC 3호 코리아컵에서 TV 파이널 진출했었었죠. 네. 네. 그때 이제 많이들 보시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때도 되게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었습니다. 네. 네. 야, 그리고 2019년 3호컵 4위, 2018년은 청주 투어도 3위까지 네네. 기록을 했었고요. 프로 올해 4년 차가 됐습니다. 프로 4기와 4년 차의 만남인데요. 네. 4기면은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경력이죠. 그렇습니다. 92년생이니까 네. 뭐 앞길이 뭐 네, 더 기대되는 선수죠. 네. 올해 뭐 루키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90년대생 프로볼러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평균 연령대도 엄청 낮아졌고요. 네. 제가 봤을 때 10세에서 한 15세 정도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본선 1위 결승에 먼저 올라가 있는 최중현 선수 그리고 강민환 선수 이렇게 좀 RPM이 높고 파워 넘치는 볼링을 한다면 이제 강성유 선수는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겠죠. 그렇죠. 네. 레인 변화를 잘 쫓아가는 네. 아주 노련한 스타일의 볼링을 구사하고 있는 강성유 선수입니다. 네. 야, 과연 어떤 선수가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지. 네. 자, 이 대결 승자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또 최고령 우승 기록을 또 스스로 갈게 되는 거죠. 네, 스스로. 스스로 네, 네. 지금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민환, 강성유 선수의 3위 결정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두 선수가 어떤 라인을 공략하는지 궁금한데요. 1프레임 함께 보시죠. 네, 라인을 왼쪽으로 연습 때보다는 훨씬 더 네, 왼쪽으로 잡아서 네, 투구를 했습니다. 첫 투구 저런 투구 정말 괜찮습니다. 조금 왼, 과감하게 시도를 네, 그렇습니다. 해보는 거군요. 네, 왼쪽에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충분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투구거든요. 네, 네. 과감하게 조절할 수 있고 네, 훨씬 더 유리하게 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자 개인전에서는 생애 첫 승을 만든 선수가 나왔는데 네. 자, 남자부에서도 강민환, 최중현 선수가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1프레임 커버로 시작하겠고요. 프로볼링이 세대 교체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와, 강자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강성유 선수입니다. 네, 네. 구력이 36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36년. 네. 아, 그리고 강성유 선수도 왼손으로 공략하는데요. 네. 약간 본인이 투구하고 아 이거 실투다 그랬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죠. 네. 네. 마지막에 잘 네.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로 이어졌습니다. 뭐 어저께 개인적으로 좀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대요. 네, 안 좋은데 제자하고 같이 시합을 나왔는데 네. 예, 경기를 나왔는데 네. 제자한테 질 수 없다. 아. 네, 그런 마음으로 뭐 정신력으로 네,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네. 네. 네, 스트라이크 연결됐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도 네, 행운의 두껍고, 네, 두꺼웠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네, 분명히. 네. 멋쩍은 미소를 지어 네, 보이는데요. 네. 더블로 이어졌습니다.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놓쳤던 강민환 선수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공이 꺾이는 지점은 오른쪽 레인은 한 4-5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볼까요? 네, 한 5-6 정도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3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 때 조금 과감하게 테스트를 해봤던 강민환 선수죠. 공의 레이아웃은 좀 공이 일찍 꺾여서 편안하게 꺾이는 네, 편안하게 끝에서 반응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오, 네, 더블로 이어갑니다. 근데 뭐 왼쪽은 확인했으니까 네. 뭐 좀 더 뭐냐면 시원시원한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지금 들어가는 소리부터 엄청난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두 선수 나란히 더블 기록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긴장 안 되면 이상한 네. 거죠. 네. 긴장 엄청 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 터키 시도하는 강성윤 선수.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노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의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어떻게 작용할지. 네. 네. 2018년 강성윤 선수가 최고령 우승자 54살의 나이로 기록을 했고 2019년에 또 프로볼링에는 최연소 우승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22세로 우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와, 뭐 32살의 나이 차를 왔다 갔다 하는 프로볼링입니다. 서효동 선수인가요? 네, 서효동 네, 선수가 서효동 선수. 네. 저희 얼마 지나면 군대를 가야 된답니다. 아. 네. 올 시즌은 볼 수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 이후의 나인핀.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놓쳤습니다. 안정감 있게 커버했고요. 네, 안정감 있게 커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강민환 선수는 터키 기회. 네, 강민환 선수의 어떤 앵글이며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오른쪽 네. 레인에서는요. 네. 치면서 아마 라인을 잡게 될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기게 되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허. 강민환 선수는요. 네, 네 좋습니다. 터키 기록합니다. 네, 아까의 볼 진행보다는 약간 더 왼쪽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예, 라인 나쁘지 않습니다. 점점 네. 더 좋은 네. 라인을 찾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계속 찾는 과정을 본다면 네. 바로 결승에 진출하는 게 결코 유리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레인이 변화를 하는 걸 쫓아가지고 라인이 완벽해지면 네. 그런 상태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면 네. 정말 이긴 거나 다름없죠. 그렇군요. 네. 시작부터가. 다섯 번째 프레임. 자, 여기서는 4번이 나왔습니다. 터키 이후에 아, 조금 아쉬워하는 강민환 선수인데요. 왼쪽 프레임에서 조금 네, 두껍게 들어가면서 반응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네. 네. 두 선수 3프레임까지 똑같이 79점을 네. 기록하고 있고요.
하고 프레임 커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효 선수가 아주 완벽한 라인을 잡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초반 터키가 나왔지만은 그렇습니다. 행운의 스트랙이 네. 이어졌었고요. 뭐 두 선수도 모두 다 상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을 잡아가는 중이고 확인하는 중이고. 네. 5프레임. 강성효 선수 아하 여기서 다섯 핀을 놓칩니다. 처리하기가 힘든 스페어가 남았죠. 네. 네. 4번, 6번, 7번, 8번, 10번까지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세 핀 처리로 가겠죠? 네, 네. 레이드까지 노려봤는데요. 스핀을 목표로 하면서 네, 시도를 하는 네,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왼쪽 레인 상태가 네, 아직 확실한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5프레임에 오픈이 나왔고요. 네. 이어지는 6프레임. 저도 네, 한 핀이 남습니다. 원망스는 8번 핀입니다. 네. 네. 아, 이건 정말 아쉽죠. 그렇습니다. 점점 강승주 선수는 라인을 왼쪽으로 네, 조금 더 이 거터 쪽으로 네. 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쫓아가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과감하게 네, 조절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8번, 9번 프레임에서 10번 프레임에서 네, 연속된 스트라이크를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중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죠. 네. 반면 좋은 라인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강민환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라인으로 봐서는 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프레임 스트라이크 성공합니다. 점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유리해지고 있죠? 네. 네. 5프레임까지 119점. 강민환 선수는 계속 볼의 어떤 움직임을 살피면서 네, 하나씩 파악해가면 네, 결승전까지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7프레임.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더블 기록합니다. 야, 보고 있는 최중현 선수가 굉장히 긴장을 하겠습니다. 약간 뭐 오른쪽 왼쪽 모두 다 약간 약해지는 느낌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아마 저 정도 약하면 금방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네, 상황이라 네.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가야 하는 강성효 선수인데요. 7프레임. 길을 찾게 될지. 아하, 네, 스트라이크. 강성효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은 네, 242가 되죠. 네, 지금 포켓이 완벽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노련함이 있어서 또 언제 내 라인을 찾아서 네, 이어갈지 네.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 일단 기록했고요. 더블 필요합니다.
아하, 연속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죠. 8핀. 자,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하고 지금 제가 봐도 왼쪽에서는 라인을 찾기가 네. 그렇게 용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 강승유 프로 상황에서는요. 네. 저런 경우에는 아예 공 꺾이는 지점을 저기 겉터 쪽에 네. 아주 바깥쪽에다가 설정을 해서 네, 공략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하. 네. 지금 뭐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겠죠. 네. 7프레임까지 142점. 강민환 선수는 다시 한번 터키 도전합니다.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죠. 사실 뭐 레인에서의 어떤 유불리 자체가 네, 처음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지만 네. 이제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레인의 변화가 생기면서도 레인이 네.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오일이 밀려나가고 또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근데 지금 왼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왼손 선수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아, 보시면 네, 정확할 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터키가 나왔고요. 강민환 선수는 자기 할 것을 차곡차곡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프레임. 자, 아. 파운데이션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이번엔 뭐 의식은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결과적으로는 네. 뭐 왼쪽의 오일 상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상황 만났죠. 네. 네, 거의 완벽합니다 라인이. 네, 저 정도면. 네. 좀 여유가 생긴 듯한 네. 모습이죠. 네 개 연속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여기서 10번, 7번 핀이 또 넘어가지 네, 않습니다. 어려워요. 아. 네. 네. 뒤집기 좀 힘든 상황이 된 네. 강성효 선수는 승부는 벌써 결정이 네. 났죠. 네. 마지막 프레임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꼬여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네 아웃사이드 쪽에서 아웃사이드 라인 쪽에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부는 결정이 났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저 방법으로요.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쭉 이어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네. 뭐 승부가 뭐 이기고 치고 이런 거를 뭐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라인을 잡아가고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이런 걸 보시면 네.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볼링의 묘미를 더 즐길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마무리는 10개 핀으로 합니다. 조금 더 라인 내 네. 일찍 저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아. 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밑에서 네. 브레이크가 좀 더 너무 안쪽에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강성유 선수가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하지만 3위도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민환 선수. 자, 좋은 라인을 지금 찾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뭐 결승이 기다려지는데요. 거의 뭐 네. 아, 정말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네. 다섯 개 연속. 네.
일단 강민환 선수는 첫 투구부터 좀 과감하게 했던 게 그렇습니다. 도움이 네. 정말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네네. 됐네요. 거의 라인이 완벽해져 있어 가지고요. 네. 어쩌면 결승전에서 한번 퍼펙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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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프레임 하지 말고 빨리 강민환 선수는 결승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딱 너무 좋은데.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마지막 한 번의 투구 남아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와, 마지막에 7개 연속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민환 선수 269점이라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야, 뭐 베테랑 강성효 선수와의 대결이었고요. 네. 강민환 선수가 뭐 패기와 더불어서도 노련하게 라인 공략을 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결승에서는 네. 최중현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두 선수의 결승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볼링 경기장입니다.